안 됩니다. 이제 와서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저는 이 신부님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사절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요. 그거는 사탄의 무리를 때려잡기 위해서 준현님, 사탄을 때려잡는다는 핑계로 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. 신부님, 한 신부님이 일어나실 때까지만 사제직을 수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신부님이 복귀하시면 사제직을 내려놓을 거예요.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.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.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? 검사님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. 야, 박검.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언론에 먼저 떠들어대면 아이고,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. 뭐 이렇게 내가 줄 줄 알았냐? 이런 비응. 야, 박검, 너 왜 이렇게 수가 얕냐? 어? 내 밑에서 고작 그 따위로 배웠냐?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과 붙어서 한번